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제3회 가석이사 필기 문제에서 41번 문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식 번호의 구성이 아닌 것은, 그죠? 분자식 번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그죠? 분자식 번호. 이 분자식 번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가스레인지와 같은, 그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뭡니까? 그렇죠. 가스레인지와 같은, 그와 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블러서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블러서터는 무엇을 우리가 블러서터라고 이야기하는가? 연마제를 분사하여 녹을 제거하는 장치. 이것을 우리가 블러서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마제를, 자,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연마제를 분사하여 우리가 녹을 제거하는 장치. 연마제를 분사하여 녹을 제거하는 장치. 이것을 우리가 블러서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자식 번호 같은 경우에는 노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노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자, 요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죠? 요렇게, 요 구멍이 요렇게 나와 있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가스를 이렇게 공급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공기가 이쪽으로 우리가 투입이 되는 것이고, 이쪽으로는 우리가 가스가 투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우리가 노즐이라고 이야기하면 노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노즐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댐퍼라고 하는 것은 이 공기량을 우리가 많이 집어넣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적게 집어넣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댐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댐퍼라고 하는 것은 공기량을, 그죠? 공기량을 우리가 조절하는 장치를 우리가 댐퍼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기가 투입되는 관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스가 투입되는 관이 있는데, 요 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혼합관이라고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혼합관이다. 혼합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불꽃은, 여기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불꽃을 이렇게 바라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자식 번호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요 그림 모양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쉽게 1번 문제는 해결을 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공동주택에 압력 조정기를 설치할 경우에 설치 기준으로 맞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 공동주택에서 압력 조절기를 설치할 경우다. 그죠? 압력 조절기를 설치할 경우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압력 조절기를 설치할 경우에 설치 기준으로 타당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저압인 경우에는 전 세대수가 250세대 미만. 그죠? 저압인 경우가 있고, 그렇죠? 저압인 경우에는 전 세대수가 250세대 미만인 경우에, 그죠? 250세대 미만인 경우에 우리가 뭡니까? 조정기를 설치를 해 주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중압 이상인 경우 있죠? 그죠? 중압 이상인 경우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중압인 경우에는 150세대 미만, 전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에, 그죠? 미만인 경우에 우리가 이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압력 조정기를 설치를 해 주어야 되겠다. 저압인 경우에는 250세대, 그죠? 중압인 경우에는 150세대.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42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2번이 되는 것이죠. 공동주택 등에 공급되는 가스 압력이 저압인 경우에, 그죠? 저압으로서 전 세대수가 250세대 미만인 경우에 설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내용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공동주택 등에 공급되는 가스 압력이 중압 이상으로서 전 세대수가 200세대가 아니라 그죠? 150세대 미만인 경우에 설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300세대 이것도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저압인 세대 350세대 미만 이것도 아닌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번 문제는 그죠? 공동주택에 압력 조정기를 설치할 때 저압인 경우에는 전 세대수가 250세대 미만인 경우가 되는 것이고 중압 이상인 경우에는 150세대 미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문제 AFV 정압기의 작동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죠? 옳은 것은 무엇인가? 가스 사용량이 증가하면 파일로트 밸브 열림이 감소한다.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파일로트 밸브 열림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죠? 증가한다. 그 다음에 가스 사용량이 증가하면 구동 압력은, 그죠? 저하한다. 가스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 구동 압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구동 압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작동 압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작동 압력. 그러니까 가스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뭡니까? 2차측의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죠? 2차측의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스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2차측의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동 압력, 즉, 다시 말해서 작동 압력은 저하하는 것이 맞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가스 사용량이 감소하게 되면 2차 압력은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스 사용량이 감소하게 되면 고무 슬리브의 궤도는 증대된다. 고무 슬리브의 궤도가 증대된다라고 하면 가스 사용량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43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2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